비밀 가회. 얼굴 대충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여기하고 여기의 위치도 또 틀려져요. 그러면 여기가 여기에 다 걸리거나 아니면 더 위에 올려서 턱이 넓어지거나 이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. 잡아주고 얼굴 크기 이거가 없으면 틀어져요. 펜으로 그릴 때 펜으로도 해봐요? 상관없어. 네. 그 십자 그리는 거는 네. 자 펜으로 한번 그려봅시다. 펜으로 그리면 한 번에 좀 그려야 된다는 부담감 있죠? 네. 얼굴형부터 그립시다. 그러면 자 얼굴형부터 자 그러면 한 이쯤에 눈이 있겠죠? 네. 이렇게 먼저 그래도 잡아요. 어느 정도 내가 위치만 자 그러면 큰 것만 큰 것부터 잡아 나가면 되죠. 이런 식으로 약간만 약간만 네. 가고 조금 안전한 애들부터 그려주는 거예요. 너무 그러니까 위치를 항상 뭐 아 펜으로 하면 선생님 십자가 못 잡는데 네. 그러면 십자가에 준하는 거를 그려놓으면 되죠. 항상 외곽부터 들어오는 게 좋아요. 그래야 그림이 나중에 다 그렸을 때도 안정감이 조금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위치 잡아볼게요. 여기 사이의 거리를 봐주고 엄청 눈이 엄청 처졌네요. 네. 펜으로 할 때는 분위기를 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. 연필보다 네. 정확하게 되는 게 또 좋고 그래서 항상 이런 데도 다 완성해주고 가지 말고 한 번 더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위치를 좀 잡아요. 네, 이렇게 그럼 벌써 좀 비슷하잖아요. 자, 다 해가죠? 자, 이렇게 돼서 자 이렇게 됐잖아요. 펜으로는 이런 느낌 좀 내기가 좋으니까 네,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. 네. 정확한 위치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위치를 하고 분위기를 낼 수가 있겠죠. 네. 한번 또 시도해보세요. 얼굴 그리면 아 십자가를 그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위치를 먼저 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